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으로 화하는 레마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눈이 한국에 많이 내렸는데요. 눈이 오는 광주 시내 골목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담 위에 꽃이 환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눈이 쌓여 있는 그곳에. 그것도 빨간 꽃이 환하게 피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서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저런 꽃이 이 눈 속에서 피어 있을까? 저런 꽃이 과연 어떤 꽃인가? 그 꽃을 저는 궁금해하고 지나쳤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우리 저 아는 교육장님을 만났는데 그 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눈 속에 피는 아기 동백이라는 합니다. 그것이 산다화라고 해요. 산다화, 아름다운 그 산다화는 눈보라 속에서 엄동설한 속에서 빨갛게 피어오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성공하고 복된 나날이었다면 정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기쁘고 행복한 시간보다 어렵고 고난받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을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쓴 본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엄동설안에서 눈보라 속에서 빨갛게 피어오른 산다화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신 귀한 진리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따뜻한 봄날 많은 꽃이 피잖아요. 엄청난 환한 꽃이 다 피고 있어요. 또 겨울이라도 그 온난한 그 난방 시설이 돼 있는 온실에서는 많은 꽃이 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야생에서 그냥 눈 속에서 엄동설한 속에서 피는 꽃은 오직 산다화밖에 나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산다화 같은 인생을 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메시지인 것을 깨우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늘 기뻐하고 늘 웃을 수 있는 삶 사는 여러분 있다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슬픈 일 당할 때, 고난받을 때 찡그리고 울며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으니 그 축복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육신의 고통을 미국에 있을 때, 제가 7년 전에 한국에 갔기 때문에 미국에 있을 때 죽도록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육신의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그 복통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체해서 오는 복통이 아닙니다. 장이 뒤틀려가지고 정말 이거는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12시가 넘었습니다. 어디 가요? 저 응급실에도 실려가야 될 판인데 그때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는 게 무엇이 두려우냐? 죽으려거든 그 고통 속에서 그 인상 쓰고 있으려거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죽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좀 야박한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 말 듣고 그대로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 지금 섬기는 교회 그 성전인데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올라가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밤새 철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걷어가더라도 이 고통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럴 정도로 심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보다 죽음이 있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정말 한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해도 안 데려가더라고요. 새벽에 누가 왔느냐 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신 오코시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집사람이 걱정이 돼서 오코시키 그 미국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러 갔는데 한번 가보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코시키 목사님이 딱 올라오셨는데 저는 그때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을 때 오코시키 목사님 온 거예요. 아 여기 살아있었네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픈 고통이 싹 사라졌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건 병원에 응급실에 가셨으면 배를 째고 수술 받았어야 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수술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은총 여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언제나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귀하게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말씀은 천국이 내 옆에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바로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했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바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많은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다 너그러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다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자는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서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바로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받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것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때에는 그러면 너희가 생각 못하는 우리의 지각으로 감지 못하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뭡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 바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인도함 받는 우리는 늘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인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늘 순종하는 삶,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가장 귀한 삶이 무엇인가? 가장 귀한 삶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삶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걱정거심할 게 없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물질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많은 목회자들도 시험받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연단이 없으면 시험받는다고 아까 조금 전에 올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시험이 없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정말 이렇다 하는 TV 에반젤리스트부터 유명한 목회자들도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뭐에 넘어집니까? 돈에 넘어집니다. 물질에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타락하는 목회자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성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성자 같은 목회자들도 겉에서 볼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그런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해서 정말 암울하게 생을 마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아무리 풍성하게 무성한 나무일지라도 그 열매가 신실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사악한 열매가 나타날 때는 그 사람이 그 나무가 올바른 나무가 아닌 것을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정말 정말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과연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정말 65년 이상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고집대로 살 때는 항상 불안했고 내 고집대로 살 때는 항상 불행한 것 같고 내 고집대로 살 때는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때는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는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였어요. 내가 연약해서 쓰러진 자 같으나 결코 쓰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낭떠러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를 들어서 번쩍 옮겨서 다른 데로 옮겨주시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은혜의 동산으로 옮겨주신 것을 저는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은혜의 삶이 바로 이것이다. 세상 부귀와 명예에 있지 않다. 물질의 노예가 된 것, 또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락한 것. 저는 많은 연단을 겪었습니다. 많은 연단을 겪었습니다. 가는 길을 내가 알지니 많은 연단을 거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오늘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천군같이 나올 수 있는 때 다시 필라델피아에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저는 감격이요 감동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연단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픈 일 당했습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더 큰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 아래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고 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미 표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따르는 종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은 결코 절망할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의 축복 그것도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세요.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는 자기 부모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그것이 정말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줄줄이 이어져 나온다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저는 깨우칩니다. 저의 자녀가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잘하고 매일 가족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며 거실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엉덩이를 두드리며 올라가 하면서 그 기쁨으로 같이 2층 침실로 올라갈 때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 살면서 이것으로 끝난다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다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도 세상적으로 계속 살아갔다면 세상 부귀 영화 속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존재가 됐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동기들이 다 하루에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연금을 받아가면서 골프 치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어느 산에 갈까 하면서 지내는 게 우리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걱정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국회의원 출마해서 이미 당선된 자도 있고 이제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나이라도. 이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 세상을 가직할 때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절망으로 끝납니다. 물질의 욕망 속에서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놓지 못하고 안타까워해요.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놓아버릴 때 하늘에 올라가는 거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올매에 묶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올매에 묶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 부귀와 영화입니까? 권세와 세상 명예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도 폐암 말그려서 세상을 끝날 때까지 어디에 투자하면 정말 좋은 자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물질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배로 튀길 수 있는 귀한 장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그 최후가 뭡니까? 그 땅 가지고 갑니까? 천국에 갈 때? 그 땅 가지고 가요? 그거 붙들고 있는 한 천국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물질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세상 명예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그 끈을 다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는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이 땅의 평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뭘 지키려고 하세요? 재산을 지키려고 하세요? 명예를 지키려고 하세요? 뭘 붙들려고 하세요? 한국에 가니까 전 참으로 놀라운 것이 땅 써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한국이 좁은 땅이니까 땅 투기해가지고 돈 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기에도 땅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땅 하다가 땅 하고 땅에 묻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사실 앞에 물질 만능주의에 쌓인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동포들 아니면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 그러한 얽매임에서 자유함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만 가능한 것을 믿고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생명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옵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을 누리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